더스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애프터스쿨입니다. 안녕하세요. 애프터스쿨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치. 나 그들을 잊지 못해. I'll never forget, boy. I'll never forget, boy. 헤어진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지. 생각만 하면 자꾸 눈물만 흘러 오늘따라 왜 그렇게 네가 보고 그가 창밖의 빗소리가 내 맘을 흔들어 사랑하지 말걸 그랬어 정 주지 말걸 그랬어 붙잡지 말걸 그랬어 왜 이렇게 나 혼자 아파 사랑하지 말걸 그랬어 정 주지 말걸 그랬어 붙잡지 말걸 그랬어 네 그 소개는요 제가 맡았었는데요 오늘 제가 눈병이 걸린 관계로 정아 언니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싱글로 돌아온 애프터스쿨입니다. 네 저희 이번 노래 너 때문에는요 기존의 파워풀하고 또 강했던 그런 템포의 곡보다는 조금 더 믿음 템포 곡에 굉장히 슬픈 멜로디와 슬픈 가사를 지니고 있는 노래예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세요. 저는 예능과 드라마를 정말 좋은 기회에 네, 하게 돼서요.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 멤버들은 저희가 실력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연습실에서 열심히 연습도 하고 모자란 부분도 많이 채워가면서 이번 너 때문에를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이렇게 이 춤이 유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제목이 있는 건 아닌데요. 밀어붙이는 춤이 있습니다. 네, 답답답해, 갑갑갑해, 막막막해 이 부분이랑요. 내 말을 씹어놓고 자존심지 밟아놓고 이 부분이에요. 근데 답답답해 부분에는 벽춤이에요. 온 사방의 벽을 손바닥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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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짚어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갑갑한 내 마음을 잘 표현하는 그런 벽춤이 있고요. 그 입학제도와 졸업제도는 저희 애프터스쿨의 컨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컨셉이 바뀌진 않을 것 같고 언제까지고 멤버가 계속 교체될 거라는 보장도 못 드리고 이 멤버가 또 어떻게 변할 거라는 말도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계속 변화되는 애프터스쿨 항상 기대해 주시고 그때마다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받아들이시고 그죠? 저희들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7명에서요 달라진 부분은요 되게 더 밝게 됐고 또 되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또 레이나가 저랑 동갑이니까 친구도 생겼고 또 이제 동생도 생겼어요. 나나가 이제 막내니까 그래서 되게 귀여워요. 너무 좋아요. 이건 함부로 언급하기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저희가 연출을 하고자 하는 그 부분은 하지만 저희 입으로 발설을 할 시에 뭔가 타격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그저 친구들과의 우정 아닌 사랑 아닌 네. 우정 이런 비가 왔었지 한참을 그대 말없이 너를 바라보기 유이양이랑 저랑 같이 찍은 건데 네. 그 오리털이 네. 굉장하더라고요. 정말 그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볼 때는 굉장히 멋있게 연출이 되잖아요. 아름답고 네, 아름답고 되게 즐거워 보이고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연출을 하려고 찍기 시작했는데 한번 이제 베개가 부딪힐 때 날리는 그 오리털이 입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숨을 못 쉬겠고 웃는 게 서로 웃는 게 아니고 네. 끝나고 계속 꿀룩거리고 좀 힘들었어요. 네. 그리고 정말 아름답게 연출을 해야 되는데 이 파이터처럼 비기를 던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 봐라. 뭐 뭐니에요?
그래서 아름답게 좀 하라고 이렇게 네. 직접 요청이 들어올 정도로. 근데 저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저희 숙소에 들어가면 요즘에요. 맨날 자느라 바쁘고 씻느라 바쁘고 또 서로 또 각자 모니터 하느라 바빠서 지금은 못 하는데요. 오늘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할까요? 한번 지금 한번 하실까요? 지금? 아, 지금 참으시고요. 오늘 한번 해서 미니홈피를 통해서 한번 증거 사진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어린 멤버들과는 다르게 사랑의 경험이 있죠, 당연히. 그래서 그 감정을 끌어내려고 녹음실에 불도 꺼보고 정말 눈을 감고 계속 그 아픈 기억을 일부러 정말 없애고 싶은, 지우고 싶은 기억인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끄집어내서 감정을 잡고 막 눈물을 머금으면서 콧잔등이 짠해지는 그런 기분으로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슬픈 감정이 조금 묻어나오지 않았나 생각해요. 가장 잘 챙겨주는 선배 어린이? 아, 누가 있는지? 솔직히 솔직히 진짜 한 분을 꼽을 수가 이게 방송용 멘트가 아니라 정말 다 잘해주시는 게 아니고요. 자, 죄송합니다. 잘해주시는 분야가 좀 틀려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런 쪽으로 되게 잘해주시고 어떤 분은 이런 쪽으로 잘해주시고 언니들마다 이렇게 잘해주시는 게 다른데요. 정아 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저의 상담원이시자 예, 제가 고객님이에요. 그래서 상담비 1,000원을 내고 상담을 맡고 있는데 아직은 제가 지불을 못했는데요.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드리기로 했고요. 가희 언니는 이제 저희 리더시고 맏언니시니까 저희를 다 잘 챙겨주시는데 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추셔서 저의 춤을 굉장히 많이 잡아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유이 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챙겨주세요. 이렇게 제가 좀 저녁을 못 먹는데 그럴 때마다 뭐 먹을래? 이러면서 사과도 주시고 오늘도 많이 주셨고요. 네. 네. 아, 볼스. 아, 예. 아니고요. 얘가 볼살이 빠졌네. 더 먹어. 이런 심정인가요? 저녁 먹었니?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멤버들의 식사를 제가 왜 책임지고 있을까요? 잠깐만요. 아니 레이나가 저녁에 잘 식사를 잘 못 챙겨 먹어요. 그래서 가끔 물어볼 때마다 매일 안 먹었다고 하길래 저의 식량을 좀 나눠주는 것 뿐이고요. 먹기 싫으면 먹지 마라. 아직 데뷔한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도전해서 소화 못할 부분이 하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저희 팀의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떤 분야든지 정말 열심히 해서 제대로 소화해내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 앞으로 자부터 찍게. 자, 이렇게 시작해주세요. 하나, 둘, 셋. 자. 네, 이번 두 번째 싱글 너 때문에 저희 곡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요. 많이 지켜봐주시고요. 저희의 각자의 매력을 많이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지켜봐주시고 정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두 번째 싱글 너 때문에로 돌아왔습니다. 항상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나타나는 저희 애프터스쿨인데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겸손하게 무대에서 정말 열심히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애프터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